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믿음의 분기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원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던 그 과도기,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로도 대략 한 40년 정도까지 예언을 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죠? 눈물의 선지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움을 토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다 복 주고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타까움이 가득 찹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구나.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면 너희는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였으나 너희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들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분기점, 믿음의 분기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특별한 은사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분기점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믿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분기점을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의 음성 들어야 되겠구나.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절기를 따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였지만 무엇이 문제였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하였지만 너희는 그리하지 아니하였구나. 우리 모두 다 더 영으로 깨어나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하는 부탁이 뭡니까? 특별히 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란 말이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의 분기점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점검돼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더 기도하자라고 외치고 부르짖느냐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늘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더 구별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에게 금식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데릭 프린스가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영은 더 충만해지거든요. 금식을 했으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아직도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확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그냥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는 금식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뭐냐? 금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저의 영성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더 오래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저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곳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제가 한빛교회 어떻게 부임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14년 12월 첫 주에 주일 저녁 집회 왔을 때 제가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기로 하고 왔을 때입니다. 주일 저녁 첫 집회를 위해서 본당에 들어서서 앉는데 그 순간 찬양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저에게 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했으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려고 부흥해 왔는데 아마 그때 제가 어떻게 집회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부흥회는 은혜 받는 부흥회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아마 기억나시죠? 제가 첫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10월 달에 집회 왔고 11월 달에 집회 왔고 12월 달에 세 번째 집회 왔는데 첫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강단에 서자마자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쟁입니다 그랬잖아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집회는 금식으로 섬기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사람 만나지 말고 금식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저는 지금까지 지난 7년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빛재단에서 하나님 은혜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순간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저는 제가 목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저는 3대째 목사도 아니고요.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목회를 잘할 소양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래도 제가 힘쓰고 힘썼던 것은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면 순종했던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솔직히 저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놓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습니다. 내가 들어서 순종한 것도 잘했죠. 잘했는데 주님이 말씀한 걸 내가 다 그때마다 깨어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놓친 게 참 많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남은 사역이라도 내가 할 수 있거든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주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감사한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놓친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내가 듣지 못한 말씀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최근에 깨달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러나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라도 더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때에 맞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때에 맞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의 분기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교회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이런 수준은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믿음의 분기점은 뭐냐? 날마다 때마다 더 깨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음성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는 하나님께 복되고 복되게 쓰임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주님이 그를 택하였지만 버림받았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자는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던 말씀. 우리가 왜 멸망하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귀 기울이 듣지 않으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깨어 주의 음성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통하여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좀 대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하도록 합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서문 또 첫 귀절은 언제나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배경이다 그랬어요. 그죠? 배경.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거나 연극이 시작되거나 혹은 그림을 그릴 때 또 음악이 연주될 때 배경 컬러가 있고 배경을 전달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늘 첫 기절은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이 그런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즉 그 엘리 제사장 시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희귀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희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특별한 음성을 어떻게 누구나 듣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분위기가 은혜로우니까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점심 식사를 마치면 늘 기도실에 가서 오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서는 기도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그냥 그 예전이요, 예전.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그러자 신부님이 돌아가셨대요. 기절해가지고. 예, 그냥 집에 가서 웃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기절했대요. 예, 또 어느 성당이라고 묻지 마요. 그냥 내가 만든 얘기야. 제가 한번 얘기하니까 그 성당이 어디냐고 묻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 착해요, 그죠?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타락은 다른 것에 있지 않더라. 그 시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사는 두 사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로 3절에 보면 2절에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도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나 사무엘은 그래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도 말씀하실 것을 귀를 기울이고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나갔을 때 주님이 사무엘아 부르더란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버림받았습니다. 끝내 심판당합니다. 사무엘은 높임을 받습니다. 그 갈림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저는 한빛교회가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입니다. 뭐 너무 비교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 아주 적절한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고 다윗 왕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왕은 높임을 받는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윗은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사울 왕 곁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 왕 곁에는 나단 선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허물을 지적할 때마다 그는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돌이키더란 말이죠. 여러분 누구도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실수하지 않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울과 다윗이 왜 사울은 끝내 다윗을 10년 동안 그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앞장서 다녔지만 왜 끝내 못 잡느냐?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적절한 본문인데요. 다윗 왕이 비롯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지만 그일라 족속들에게 이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도망하는 신세니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도 들려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건 안중에도 없고 그 사울을 잡겠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나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너를 버릴 것이니 너는 이 성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소식이 또 사울에게 들려지자 사울도 말을 돌려서 궁전으로 돌아갔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다윗은 언제나 한 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사울은 언제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뒤쫓아가다가 끝내 멸망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짧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사울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려고 생각지 않고 그저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귀를 기울이고 여론이 어떤지를 귀를 기울이고 여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람 말해봐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지. 오늘 교회가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와, 사람들이 이런 거 주장합니다. 그럼 그렇게 갈까? 아, 사람들이 이런 거 주장합니다. 그렇게 갈까?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 저는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쉽 감야 살적에도 머물렀지만 사울이 매일 찾대. 그가 왜 다윗을 끝내 못 찾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알려줘서 찾으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는데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쫓아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야 그 싸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라 그랬어요.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불의함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거기 보니까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데 한편 그럼 아합은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아합은 뭐하고 있었어요?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즉 왕은 뭐하냐면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 어디에 샘이 있을까? 어디에서 내가 흐를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곧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앞세워서 야, 어느 동네에 샘이 있는지 어느 동네에 내가 흐르는지 좀 찾아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데 내를 찾는들 샘을 찾는들 거기 물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길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깨어서 주의 음성 듣고 그런 왕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리리라. 왕이여 그거 소용없습니다.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큰 비가 내리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샘이 있나 어디에 내가 있나. 그러나 샘을 찾는들 내를 찾는들 뭐 하겠냐고 물이 말랐는 걸.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늘의 비가 내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저는 믿음의 분기점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를 믿는가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영이 더 깨어있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확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방편이 많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이런 훈련, 뭐 저런 훈련, 뭐 이것을 해야 된다. 결국은 다 목적은 선한 겁니다. 다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우리가 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자는 거거든요. 그 답은 뭐냐?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더 충만한 자가 되어줬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정을 비유합니다. 제가 늘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인사하면 뭐 주례식장에서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은 제가 꼭 결혼하겠다고 인사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그 부탁을 꼭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 벌써 부모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코치를 받아요. 코치를.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도권 잡아야 된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아니야,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싸움들을 하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주도권 잡으면 큰일 납니다.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그냥 눌림당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눌림당하는 것이 거의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말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모든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만 평화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이 팍스 로마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지 로마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와 이에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야,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냐 봐라. 온 세상이 잠잠하자. 그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정복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하였어.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